시작하겠습니다. 백주는 금독을 따네 거짓말과 금독을 딴 명단 실명 공개 정충재 선생의 폭로와 증거 제시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반이고요. 이곳 뉴욕은 같은 토요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 번 있어서 시청하시는 국민들도 좀 아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힘은 들지만 문재인을 제거하는 이런 메시지 선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또 대한민국 밖에서 힘차게 울려 퍼져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메시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폭로하실 내용은 기존에 그 누굽니까 저희 정관계에 있는 그런 유명인사들 국회의원 290명 포함해서 320몇 명을 폭로한 것하고도 다른 거죠? 예예. 예. 지금은 이 금독을 단 주범들에 대해서 예 독을 단 직접 독을 한 독을 단 실명을 공개하고 그들의 어떤 지금 배경과 예. 심지어 현재 모습도 좀 공개하실 거고 예, 예. 그래서 대충은 금독을 단이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폭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자, 말씀 시작해 주시죠.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정충재입니다. 그 유튜브 이름은 덜미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몇몇 유튜브가 그 독을 두목 그 백준엠의 주구가 되어갖고 또 저 옛날에 그 북한에 김일성이 군대가 쳐내려왔을 때에 붉은 군대가 쳐내려왔을 적에 또 그 지방의 빨갱이가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지방 빨갱이들 그 빨간 완장 차고 죽창 두고 설치던 그 일이 연상이 됩니다. 그 어찌된 파인지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국가라든지 정의라든지 어떤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날뛴다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 백준엄의 그 팬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고 있다는데 대해서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준엄이가 계속 그 리버사이드 호텔 또 그 돈이 많으니까. 막 특급 호텔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마취를 시키고 해가지고 재료가 빈약하니까 진실이 빈약하니까 앞전에 내를 16년 전에 16년 전이 아니고 13년 전에 나를 잡아 열대게 써먹었던 재료를 그대로 답습해서 또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가당찮고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서두에 백준엄이가 얼마나 거짓으로 거짓말 그 사람 주특기가 거짓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이코패스 도덕적 불감증 환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을 맺고 또 자기가 한 거짓말을 그 사람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고 아무런 그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그런 거 없고 단지 하나 금독으로서 이렇게 놓은 그 기득권을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날라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2002년 3월 2일 날 문현동 현장에 직경 60cm로 지하 16m 수평구를 넓었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목적이 그 지하에 숨어있는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을 관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박숭이 실패한 굴을 떨본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 박숭이에게 3년 동안 투자를 한 결과가 실망을 느끼고 그 박숭이 굴 그 속에 뭐 찾아가다가 실패한 굴 속에 무슨 영양가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그 일본 의뢰 공장의 한 가닥을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천신만고 그때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군용을 떨궜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수대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 3m부터 물인데 물에 포화가 되어가 있는데 그 속에 도굴단들이 땅을 사버려가지고 김홍랑이를 죽여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땅 주인들에게 도굴 지붕까지 갈라주고는 그다음에 요 찾아보십시오. 이 책에 요 좀 비춰주십시오. 사진이요? 네, 사진. 네. 저쪽으로 세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좀 세워가지고. 아, 세우라고 엘리베이터를. 그 웃다가리가 위에 보이도록. 예예. 예예. 보이죠? 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구조물이죠? 예. 수직상하 운반용 승강기. 그 문현동 지하로 내려가는 금동을 할 때겠어. 금동.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포대를 하나 이게 이제 그 군용 속에다가 수직 상하 운반용 승강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저 컨테이너 그 천장에다가 우인치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를 동력선을 끄잡아 이어가지고 금포대를 이제 하나씩 끄잡아 올린 그 기구가 바로 이 수직 상하 운반용 승강기입니다. 이거의 돌 포대 끄잡아 올리려고 이런 걸 고안해서 철공소 가서 만들지는 않았겠죠. 이거는 삼척 동자가 찾아봐도 이거를 끄잡아 올린 것은 뭔가 대단한 어떤 물건, 꼭 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금이 저 도굴단 백주놈이가 금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굴이라고 해도 좋고 쇠덩어리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끄잡아 올리려고 이걸 고안해서 만들어갖고 이 현장에 널브러져가 있었어. 2002년 8월 달에 8월 말에. 그래서 내가 저 그제 사는 그 어떤 젊은 사람을 심부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현장에 보냈더니 이렇게 널브러져가 있더랍니다. 이 널브러져가 있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널브러져가 있었느냐를 또 추적을 했더니 이 새로 만든 이 벌그 녹이 이렇게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철공소에서 아마 저 드럼통을 따게 갖고 만든 것 같은데 이걸 그 군용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이걸 시운전을 해보니까 아주 뻑뻑 해가지고 저 유난하게 살랑 홀랑홀랑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끌끄러웠던 모양이죠. 둔탁하고.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절벽 밑에 옹벽 밑에다가 팽개쳐 놓고 그렇게 용도 팩입니다 해놓고 스테인레스 스틸 백동으로 만든 거 하얀 거 녹이 안 쓰는 거 그걸 갖고 맨들어 갖고 와서 금도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끌끄러운 것이 없이 아주 날렵하게 아무 지장 없이 홀라홀라인데 그걸 갖고 이제 금도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시운전을 해보니까 좀 뻑적지근하니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절벽 밑에다가 용도 폐기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현장 땅에 내가 판 수직구 속에 밑에 물 밑에 그 도굴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두목께서 그 내가 선구장 방송이라든지 봉주를 그런 걸 보니까 영우 방송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물 속에 오성식이라 하나? 나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오성식이가 있다. 무엇이 한줄소금 포대가 있다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이등충 일본 글자가 적힌 항토색 마다리 포대 금포대를 다 그다음 올리고 그다음에 그게 박수웅이 그 이발사의 구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쇼를 해놓은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아, 저거가 잡아 이어놓고 저거가 거기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하는 거는
그 박수홍이 굴 속에 굴이라고 했는데 실패한 굴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 하약 흔적이 하약이 폭약을 안 썼다고 내가 앞전에 그 남구청의 서류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 찾아내가지고 김무성이 저 비서관한테 그래서 이 새빨간 거짓말을 물속이라고 거짓말을 내 잡아 이을 때도 노무현이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그 행동대장이 그 지금 저 가짜 대통령 그 문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문가가 이제 전부 지시했기 진두지휘를 해갖고 억울한 정충제를 잡아 이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박수홍이 실패한 굴로 가지고 정충제 사기쳤다. 그런데 그 3월 2일 날 제가 팠고 그 4월 5일 날 배신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고 2002년 그 다음에 저 4월 28일 날 29일 날 그 땅이 팔렸고 그 다음에 저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산지방법원 그 부산지방법원에 이 굴을 내가 봤는데 나를 왜 못 들어오게 하는가 아무개 백준음이 김성태 등등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한다 아니 내가 판 굴에 내가 그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해서 7천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용민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재판을 해가지고 그 받았고 가처분이라 하는 거는 그 받아 빨리 좀 결정 내라 주시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결정이 된 게 일부 승소 판결을 해서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이브를 데리고 가면 그 고시판을 걸어놓고 다이브를 데리고 가면 막 나트 들고 나와서 다이브를 쫓아 죽인다 하고 그 다음에 갱이를 들고 나오고 흉기를 들고 나오고 이러니까 아이 비싸게 구해갖고 간 다이브가 혼비백산을 해서 한 6번 7번 그 무산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9월 6일날 3월 2일날 수직구가 완성되었는데 9월 6일날 6달이 지내서 김성태 측에서 백준음이 측에서 이제는 그 들어가도 좋다 내 쪽의 변호사한테 7천만 원 아까 준 그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제 다이브를 갔다가 내 쪽에서 다이브를 집어 이어가지고 그 공간 한 30m를 찍어서 갔다 와가지고 그래 남들 뭐 그때는 그 굴에 대한 정체를 제가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 테이프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대학 교수라든지 강산 전문가를 찾아서 동으로 서로 당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첫째는 그 굴이 하약발파로 판 굴이라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박중희는 하약발파를 안 썼다고 하는데 하약발파를 해가지고 만든 굴이고 사각굴이고 방향이 틀리고 길이가 틀리고 이런 걸 다 알아냈지요. 그럼 그 박중희 굴 아닙니다. 그런데 도굴 두목 사이코패스 백두목께서는 아이 근데 내 잡아 이럴 때 써먹은 그 재료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면서 그 유튜브를 매수해가지고 사냥개로 쓰면서 합니다. 그런데 제 책에 그 하약 발파된 걸 내가 그 다이브가 내려가서 찍은 걸 요 사진으로 찍어서 세 카트 찍어놨어요. 요 좀 비춰 주십시오. 요 하약 터진 구멍입니다. 그 바위 막장입니다. 막장. 막장이고 제일 밑에가 뭐이냐 하면은 천장입니다. 천장. 자 찍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천장 이게는 천장. 천장이나 벽면에는 이렇게 선이 쫙쫙 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약이 터지고 남은 홈입니다. 홈. 그게 이제 홈이 남았다는 것은 그게 하약 발파로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요 구멍이 숭숭 뚫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위 한 반에 막장에 이것이 일제 때 하약 직경 3cm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나지리 한국말로 하면은 일본말로는 아나지리 한국말로 하면은 잔류공 하약이 터지고 남은 구멍을 잔류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약 갖고 방구리라고 하는 게 이게 문패입니다. 그 굴의 정체를 나타내는 정체를 나타내는 문패가 바로 이 하약 발파 흔적입니다.
아, 이 사진 한 장이면은 그 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지요. 박숭이는 굴에 하약을 안 썼다고 돼가 있고, 못 쓰게 돼가 있고, 이걸 하약 썼다 하는 흔적이 딱 사진에 찍혀갖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 대중을 상대로, 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갖다가 하니까 사람이 어이가 없지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양심이 없는 그냥 그 철면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부터서는 이 굴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할랍니다. 나도 이제 굴에 대해서 찔리가지고 이기다 저기다 하는 게 막 진절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절대 이제 굴에 대해서 뭐 물이 뿜었다 뭐 일본 굴이다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뢰 공장이냐 아니냐, 박수웅이 저 백두목이 주장하는 대로 박수웅이 실패한 굴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의뢰 공장 맞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박수웅이 굴은 의뢰공장 찾아가다가 실패한 굴입니다. 이 박수웅이가 금을 의뢰공장을 찾아야 그 속에 금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찾아가다가 실패한 굴 속에 무슨 금이 있을 것입니까? 금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판 수직구 아래 수평굴이 일본 의뢰공장의 한 가닥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일본 놈들이 중국을 대륙을 틀어갖고 와서 숨겨둔 금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요. 그래서 아까 금을 끄잡아 올린 그 기구를 그 보여드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찍은 것이고. 그래서 그 자들이 그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이 목나이를 숙여가지고 땅을 사고 지분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땅주인 팔아먹은 놈 조규에 그 다음에 정문규 또 100분의 10에서 그 저 지분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이제 온갖 지랄땡을 해가지고 그 배경으로 뒷배경으로 등에 긋고 접목된 것이 그 당시에 노무현의 참여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은 지 100세 시대에 지 맹대로 살 긴데, 이 이인규라고 하는 그 저 대검 중수부장한테 끌려갔다가, 들통이 나고 뽀롱이 날상 싶으니까, 갔다 온 그날 저녁 새벽에, 문재인이가, 자기 오야붕 노무현이를, 뽀롱이 나면 다 작살 나버리니까. 친노 세력이 다 작살나니까. 그래서 부엉이바위에서 자살로 가장한 타살로 했다고 했지요. 그거는 제가 이 책에서, 이 황금 백합 작전이라는 책에서, 노무현하고, 문재인이 이름을 실명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거는 이 책이 뭐 한두 번 나간 것도 아니겠고, 이거는 온 세상에, 이 책 속에서 노무현하고 문재인이를 갖다가 거론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이 죽였다. 그래서 내가 부산, YMCA 총무를 찾아가서 책을 10권 줬고, 거기 문재인이에게 한 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사실무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이름이 여기에 딱 바뀌어갖고 있으니까, 아니 나를 갖다가 고소 잘하는 변호사 아닙니까? 오만 사람들이 갖다가 직접 그리면은 당장 고소합니다. 잡아 이어놓고 봅니다. 그런데 죄를 갖다가 요 문제를 가지고는 고소 안 했죠.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무시무시한 내용을 전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는 그래서 저를 갖다가 절대 걸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6월 1일부터 한 30여 차례 터져나가도 오늘 청와대에서 눈이야 한마디 눈썹 하나 갖다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이게 유언비어고 음해고 모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짜라
갖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남아 있겠습니까? 공항에서 제가 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응? 지금 저 단 하나 겁이 나는 거는 미국까지 암살단을 보낼 우려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저 방비책을 갖다가 아, 2중 3중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 새벽에 그 밤중에 잘 바깥에 안 나갑니다. 아, 그리고 그 안전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신하 황금 백합장대 이 김노유리라고 일본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골든 릴리 오퍼레이션인데 한반도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 검찰에서 그 공개할 수 없는 그 간부가 현직이니까 제가 공개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저 간접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이게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2년 반 정도 내사를 했는데 이거 전체 규모가 최소한 자기네들 확인한 게 한 320조 된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저 일본 잠수함 26척이 한 분 온 거는 확인했는데 미국 CIA에서 두 분 왔는가 세 분 왔는가 네 분 왔는가 다섯 분 왔는가 그 이상 왔는가는 그거는 제가 모르지요. 그런데 한 분 온 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갖다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금을 빼가지고 지금 빵카를 짓고 수천억 드는 빵카를 짓고 그 다음에 저 부산에 센텀시티라는 데가 있답니다. 센텀시티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 그 수영 비행장 터에 그 수영만 있는데 그게가 부산에서는 제일 아마 그 아파트가 비싸고 고급인 것 같아요. 그게 막 뭐 그 100평, 110평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삐까뻔쩍하게 그 김성태라는 인간이 살면서 고급차를 갖다가 굴리고 그 하는 그놈이 그 소도 돕는 것도 그놈이 대가리 허여 뽀글뽀글 뽑은 그놈이 그 나와갖고 그 맞장구를 치면서 말도 아닌 소리를 소눈깔 같은 걸 둥글둥글 굴리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끝끝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약 터진 군용하고 금을 끄잡아 올려갖고 자기네들이 용도 폐기한 수직 상하 운반용 성관계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산 김홍랑이 엊그제 그 땅을 살 때 조건을 한 그 공정 정서를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금도굴로 가지고 팔자를 고친 이 인간들이 내가 며칠만 내가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선생님 그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거 한두 가지만 좀 코멘트를 좀 넣고 갔으면 좋겠어요. 뭔 말입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미국으로 이 백준호 일당 예. 특히 배후에 있는 그 문재인 일당이 암살자를 보낸다는 그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방비책을 만들어놨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들에게 좀 다시 한번 제가 문재인 일당이 자신과 자신의 그 부하 세력인 백준음 금도굴단을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맛일 거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정생님이 얼마나 솔직히 막 눈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정생님을 해치려고 하겠죠. 이미 서울에 있었을 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수 없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기셨고 그래서 몸을 피해서 중국으로도 피신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또 미국으로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방비책으로 정생님을 해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백준홍과 그 외에 이 사태 때문에 이 사건이 폭로된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범죄가 그 정체가 드러나는 이자들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선생님을 해치려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의 죄가 더 드러나고 더 공개가 되고 더 폭로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제2의 노회찬, 제2의 노무현처럼 자살을 가장 타살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이 싸움 끝이고 국민들에게 양심 선언하는 것이 당신의 목숨도 구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들까지 정말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은 국민 앞에 양심 선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을 쓰신 시점이 2010년도가 맞죠?
그, 저, 진역 살 때, 진역 안 했었습니다. 그쵸? 책이 이제 그 나온 날짜가 2010년 1월로 돼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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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2010년도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실명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에 이런 것들이 쓰여요. 만약에 정세민께서 이 실명을 노무현 문재인을 거론했다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과 문재인 추종자들, 소위 노빠들, 이 자들은 그때도 한국에 있었고 그 자들 뒤에는 솔직히 뭐 조폭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정 선생님이 정말 정신병자가 아닌다 하면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이 책을 써내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건 팩트, 사실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출판사 사장이 어떤 그런 강력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에 한 자씩 바꿔서 간영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모두 실명을 폭로하고 심지어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이제 온 김에 이 한글로 된 책의 개정판을 이번에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개정판에는 이 모든 등장인물의 실명을 써야죠. 그렇죠. 예, 예. 실명을 예. 다 밝히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amazon.com에 이 책을 올릴 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예. 있는데 예, 예. 그게 나가게 되면 예. 정말로 이 자들을 상대로 실명을 거론한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그러면 정 선생님이 정말로 거짓말장이거나 이 뭐 정신병자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이렇게 할 사람도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미 정생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분은 거짓말하지 않나를 이제 다 파악하셨습니다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또 심지어 거짓말에 속아서 혹은 매수당해서 정생님 말을 믿지 못하거나 오히려 백준호 말이 맞다고 백준호가 그래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자기군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또 이런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확연히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내 한마디 말이야. 요 와서 방송하고 있고 또 정신병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예, 아마 예. 충분히 아시나 믿습니다. 예. 자, 그것까지 일단은 배경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금도굴단의 신명 공개 들어갑니까? 아니, 내가 조금 더, 멘트를 좀 하고. 그러시죠.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두목은, 자기, 뭐, 아이디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 아이디가 맞아요. 이메일 주소. 아, 예. 이메일 주소, 자기 아이디. 맞습니다. 아이디 맞습니까? 이메일 주소, 자기 예, 아이디. 예. 아이디에다가, 아이디야, 그 명함에 보니까, 골드오션 해. 골드오션. 얼마나 금을 자랑하고 싶어야. 아니, 골드오션이 금바다 아닙니까? 그 문현동 지하가, 의뢰공장이 금바다였습니다. 그걸 금바다를, 자랑한다고. 자, 깨끗이 완벽하게, 노무현, 문재인이 참여정부를 등에 업고, 정충제를 폐행시키고, 감옥까지 보내버리고, 깨끗이, 헤쳐 먹었다고. 그걸 은연 중에 심리, 사람의 심리에는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금을 먹었던 게 재미가 있고, 고시고, 손손대대로 그 금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란다 생각한 게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IT에다가 골드 오션 해놨어요. 그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참 명함에다가 그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을 골드 오션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도 한 서른 번 지금 한 서른 몇 번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거 폭로하는 것은 그 백준호미가 보다 내가 IQ가 좀 높은 모양입니다. 와글 하면은 백준호미 그 가방을 내가 두 번 털었으니까 서류를 일체를 내가 일기장까지 다 갖고 있고 별별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내가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만큼 권력을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권력 동원을 할 수 없었지만은 IQ는 내가 훨씬 저우에 있으니까 내 머리를 써가지고 그 별별 서류를 다 금갈라 묵은 서류까지 오늘 저녁에 공개할 거 포세이돈 살베이지 그 범죄 단체 아닙니까 그 회사가 그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그 소위 속칭 말하는, 아니 속칭이 아니고 자칭 말하는 그 금도굴의 피해자들, 정충재한테 사기당한 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굴단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미에 그거는 이제 완전히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지장하고 지장이 그 진실을 나타내거든요. 이 지장이 지켜갖고 있는 거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바로 확인하면은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인 된 이 지장 찍힌 게 있고 사인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는 당장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내사를 해가지고 수사로 바로 전환해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뭡니까? 드루킹 특검하고 이 부산 문현동의 금독을 하고는 그게 비중이 틀립니다. 이 국가가 이 반쪽아리 휴전선 남쪽에 이 반쪽아리 이 나라가 지금까지 그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제일 320조 또 정부 발표가 320조면은 거기 400조도 되고 1000조도 될 수 있다는 수사를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제일 큰 사건이 이 문현동의 금도굴 사건이다. 어떤 의미에서? 액수면에서. 그 다음에 이게는 국가의 그 앞으로 나아갈 향방, 운명,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생사, 여부가 전부 이 문현동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증명됐죠. 그런데 내가 하는 자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명박 시절에 이걸 해결하려고 참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조남을 거론하기가 지금 겁이 나니까 내가 그 나중에 해결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게 안심을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저 명단을 갖다가 내가 공개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박수를 받도록 내가 할 참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분들이 이명박이한테 얼마나 그 달아붙어가지고 이거 좀 문현동 이 금동을 좀 해결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 보고서까지 그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말만 갖고 안 되니까 한 세 장 정도로 압축해서 그 문건을 만들어 A4 용지 세 장 정도로 딱 차려보면 딱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그런 거 잘 만들 줄 모르니까 나는 장문을 써도 내가 요약된 축소된 핵심만 탁탁 꼽아비는 걸 내가 잘 못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원로 변호사가 아이 그 내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할게 해서 그게 지금 내가 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을 했더니 그 아무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 뭐니까 내가 중국으로 도망을 갔지요. 생명이 누가 내려갔다가 언제 가격을 할지 암살할지 모른다 하는 정보를 듣고 아이고 이 한국에 있다가 이 금을 산더미같이 찾아놓고 바로 비명 행사하겠네 개죽음 하겠네. 그래서 내가 인천에서 110불짜리 배를 타고 중국 대련으로 내가 바로 들고 튄 거 아닙니까? 응? 말도 한마디 중국말도 할 줄 모르면서.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잠깐 셉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진실을 알고 묵살했는지 모르고 묵살했는지는 몰라도 그때 만약에 이걸 액션에 들어가서 뭉가주고 바로 그때 개잡듣기 지잡듣기 잡아버렸어요. 그럼 자기 오늘날 교도소 안 가도 되지요. 자승 잡아 아닙니까? 그 참 내가 생각해도 그 참 나는 이명박이가 그 저렇게 된 게 참말로 그때 좋은 찬스가 아예 싹을 그만 우거지기 전에 덤불이 돼가지고 자기를 감기 전에 싹을 쏙 뽑을 수 있는 찬스가 그때 대한민국도 그때 뽑았으면 얼마나 이런 꼬라지도 안 보고 이래 어지러운 이런 꼬라지도 안 보고 대부제트의 그 GOP도 후방으로 빼지 않고 했을 것인데 참
그, 뭐, 지나간 거지만은, 막 그렇습니다. 내가, 그, 뭐, 악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이, 들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그 칼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씨도, 조양호 회장도, 뭐, 하늘에서 그렇게 전부 다, 그, 말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조양호 씨가, 아까 저, 문현동의 그 땅에, 자기 땅에, 자기가 파갖고 내시기는 대로 봤으면은, 오늘날 문광한테 저렇게, 치파를 갖다가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락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아쉬운데, 아이, 저, 피레미 같은 저, 사기꾼, 저, 백두목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16년 동안 이렇게는 사람을 갖다가 작살로 내놓고도 또 그때 작살낸 레파토리를 또 써먹으니까 그게 일본 굴이 아니고 박수홍이 실패한 굴이다고. 그래가지고, 그 포대가, 그 박수홍이 굴의 포대인데, 그 정충재가 사기쳤다고. 정충재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정충재한테 사기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김성태 그거는 완전히 인상 보니까 그거 소도둑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게 탁종수라든지 그 다음에 최상우이라든지 그 저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볼 게 어때 정상적입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현동 금두굴로 가장 그 죽다가 수혜를 본 놈이 그 군영판 업자 박주탁입니다. 전 수산중공업 회장. 6천억을 부도낸 놈이 중국에서 수산기계 유한공사라는 걸 차리고 또 똥듯 방직이라 하는 걸 차려가지고 이래갖고 공장이 지금은 그때는 하나였지만 지금 세 개랍니다. 두 개 더 지었답니다. 저 남쪽에 오대 뭐 오대라 카드만은 오대 두 군데 더 지었답니다. 그러니까네 막 돈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저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도 수출한다 카드 저 캐나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빚과 번쩍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현동에 금돈이 이라고 제가 앞전에 그 폭로를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골드 오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도굴두목 백두목은 수천억짜리 빵까지 짓는데 수천억 어디서 났느냐? 그거 증명해야 됩니다. 또 공주 반포면에 그 암약 만드는 제약회사 그거는 또 저 노벨 의학상 받 그때 그 돈은 어디서 났는가? 그리고 4천원짜리 그 쌈밥 처먹던 놈이 정보를 들어보니까네 그냥 문화 5개짜리 특급 아니면 안 간답니다. 특급 호텔 아니면은 특급 호텔만 상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 정말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4천원짜리 쌈밥 먹다가 특급 호텔에 가서 그 돈을 퍽퍽퍽퍽 쓰고 이놈한테 조폭들이 한 10대명 따라댕기고 이놈 보디가드 놓고 그러고 막 기라성 같은 정치권의 의원들이랑 돈 많은 회장님들하고 상대하고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도굴단 명단 그 공개가 되면은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좋고 나 이 미국에 와가 있으니까 나 뭐 답답할 거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털 것 하나 손 못 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미국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경우에 해코지를 당했다 하는 거 알면은 그 누구 소행이라 하는 걸 내가 그 바보가 아니니까 잘 알죠. 그러면은 그만 일망 타진 그만 뿌리 끄지 그만 찾아서 그냥 그리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백두목에 땅을 사가지고 신분 옷 부러받고 그 여자 간도 크지. 그 여자는 그 본래가 그 여자가 부산 대연동 여자랍니다. 천이 때부터서 신기가 있었대요. 그렇게 점쟁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대연동하고 그 현장하고 가깝습니다. 그 지나가면은 항상 그 땅에서 어떤 기운이 나오더래요. 그 여자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이상하다 저 땅에 그리고 밤에
그 캄캄한 검은 밤에 어? 그 어디 저 멀리 가서 멀리 높은 산에 만약에 저 신기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은 그쪽에 그때 그 뭐 그 방범등이라 하나 가로등이 별로 없을 텐데 옛날이니까 그 문에서 그 현장 그 의뢰공장 그 우쪽에서 뭔가 모르는 그 여자만 감지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뭐라 하네 기운이 기운이라 해야 되나 그 하여튼 밝은 빛 같은 거 이런 게 싹 나오는 거 그 여자가 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여자가 그 시집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전라남도 나주로 갔어요. 나 부산 여자가 그 나주로 가게 된 게 또 우습더라고. 자기 남편이 나주 사람인데 응? 이름이 저 박민수라. 아 공개해버리지 뭐. 박민수라 하는 이 양반이 저 나주 출신의 전남도청 새마을 가장을 했어요. 그 땅 살 그 무렵입니다. 그 2002년도 봄입니다. 그때 자기 남편도 그 현장에 왔다고 그 백주름이 쓴 금을 쫓는 사람들의 그 대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낭독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김해 읍가는데 그게 저 공병 부대가 있어요. 공병 부대 그 강가에 공병 부대라는 게 뭐냐면 다리 놓고 부교 놓고 길 닦고 하는 게 공병 아닙니까? 그거 군대 생활 했대요. 그게 군대 생활 하다가 뭐 우찌 부산서 만나갖고 눈이 맞아갖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그 부산 대연동 여자가 그 전라도 나주로 갔다가 시집을 갔는데 이 여자가 그 신통력이 대단했답니다. 젊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통력 플러스 그 뭐냐면 기공치료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흘은 서울 신사동에서 명상원이라는 그 기공소를 하고 3일은 저 광주시 서구 지평동 금호 쌍용 아파트 뭐 600m인가 그게 저 집이고 그리 있다가 이제 백두목이 그 일기장에 아니 그 금을 쫓는 사람들의 연재물에 소상하게 적어놨죠. 그 여자를 기억해 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찾아가서 이제 이 여자한테 이 여자 내 맘에 봤는데 이 여자 웃기더라고. 이 생긴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좀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리고 그 진주 시청 뒤에 삼천포 횟집이라고 있었는데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 벤츠. 그래가지고 김아무개라 하는 옛날에 47년생 그 중앙일보 기자하던 그분도 백주름이 피해자인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거는 뭐 본질하고는 틀리니까 제가 뭐 너무 이래 신경 안 씁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가정이 다 파괴가 됐는데 이 백두목 때문에 이 백두목을 잡아달라고 저한테 돈도 주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잡고 있네요. 그래서 삼천포 횟집에 그 김아무개라 하는 그 이하여대 나온 기자님 그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그 집은 가정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여자하고 그 김홍란이라 하는 이 강 땅을 산 현장 땅을 산 이 여자하고 그 삼천포 횟집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글자 세자가 쓰인 그 항토색 마다리 포대가 산티미터치 들어 있었어. 그래서 땅을 샀다 카대. 그래가지고 그걸 저 써놓은 그 김민숙이 아니 그 김아무개라 하는 그 기자 그 자필 그 확인서가 있어요. 그 차후에 내가 공개할깁니다. 그날의 그 상황을. 그런데 김홍란이가 발목 다리가 희한히 생기더라고. 여자 발이 좀 예뻐야 될 긴데 이거 막 여자 발이 그냥 강대뼈가 그냥 발목다리 강대뼈가 그냥 막 심리나 티 나갖고 획 틀어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발목다리만 찾아봐도 만정이 떨어진대. 그런데 이런 여자가 이런 이 발목다리가 이런 게 이 범죄형이구나. 간도 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내가 발목다리, 그, 너무집, 그, 개집년 발목다리를 내가 들미기느냐 하면은, 그, 횟집에, 그,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방석에,
어, 앉을 때 그 발목다리 본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에 그 삼천만 했지만 안 왔다고 딱 발내면은 그 발목다리 그 감정하면은 그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거 하고 일치가 되면 내 말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는 아주 저는 아주 예리합니다. 어, 저 어쩔 때는 좀 어벙하지만은도 어벙한 것보다 예리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란이라고 하는 이걸 저 남부터미널 위에 그 자기 아파트 110평에 산다는 이걸 그만 줄이를 털면은 그 현장 땅을 와 샀느냐고 줄이를 털면은 그만 아 졸졸졸졸졸졸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것들 많아요. 이거 전부 다 이게 도굴단의 실제적인 일대 주주 그렇게 정충제를 그 폐행시키고 주인 행세를 한 놈이 그 김성태라는 그 소도동 놈인데 이놈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아까 센텀 거기 산다 하대 센텀 시티에 부자라고 부산 그 일대에 또 삼천포 저 고향에 저 그 동기들한테 소문이 쫙 났어요. 몇천억 정도가 아니고 몇천억 정도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기고 얼마가 있는지 모른답니다. 저거 딸년이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게 시집을 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많이 고급지가 졌다고 하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찾아낼 몫이 아니고 그거는 사정당국에서 수사당국에서 그 추적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리 순간하도 꽁꽁 순간하도 그 찾아내는 거는 수사 기법이 발달해갖고 그만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나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경찰 공무원을 한 얼마 전에 방송했습니다. 이한희 미스 코리아 이한희의 아버지 이상업은 이 댓글이 첨부가 올라오는데 강남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빌딩이 있답니다. 수천억짜리 빌딩이 있답니다. 그 빌딩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겠다고 지금 그 말이 이 사람 적이 많더라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을 그렇게 초점을 맞춰갖고 했는데 왜 아무 반박이 없어요? 오늘 반박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서경석이라고 하는 종교깡패. 내가 종교깡패라고 했지요. 그 종교깡패가 전화에 대고 공개적으로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데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뒤에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고 뻥이더라. 뻥 뻥이란 말을 썼더라고. 뻥 그 문장 몇 개를 몇 줄로 가지고 뻥이라고 했더라고. 만약에 이게 뻥이 아니고 사실로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매장당합니다. 그 사람은 그 뻥이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뻥이라고 호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도굴단으로 붙어서 플러스 알파의 작용 반작용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갖고 좀 양들을 좋은 쪽으로 물가로 인도해야지. 그 양심을 속이고 목사라 하면서 내가 본게 또 악마같이 생길 때 대가리가 내하고 나이가 같은데 나는 아직 흰머리 별로 없는데 염색내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흰머리 한 올도 없더라고. 왜 그런가 내 생각해보니까 그 복장이 더럽게 쓰니까 그 머리가 그냥 저 백양나무 같이 그래 새뿌리더라고. 그래서 얼굴도 희한해. 눈도 희한의 사람을 쳐다보는데 내가 연상이 되는 게 이 자식이 바로 악마구나 내가 그래 싶더라고. 그리고 그게 뻥이라고 말하기 전에 정충제를 고소를 해야지. 만인들이 다 보는 유튜브에 그 도둑놈 종교깡패라고 했으면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면은 고소를 해야지. 뻥인데 더 이상 갚지는 안 하겠다고. 갚지는 안 하겠다. 나를 안 갚는다 이거지. 거기 그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 지금이라도 좋아 고소해. 그 다음에 아까 김홍란이 부천역 앞에 수천억짜리 빌딩, 그 다음에 또 이한이 저 아버지 이상업이 국정원의 2차장 강남에 또 수천억짜리 빌딩,
어? 그 다음에, 어? 수산중공업 전 회장 구멍판 놈, 박주탁이는, 공장을 세 개나, 짓고, 어? 그, 저, 바로 그냥, 중국에서, 황제처럼, 어? 저, 좋다고는 좋은 거 다 처먹고, 어? 그래갖고, 이제, 저거 새끼한테 두드려 맞고, 어?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백주름이, 그, 백두목 가방 안에서 나온 지도가, 그, 운현동 의뢰공장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하나에서 열 개까지 전부 공개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잡아 열두개 써먹던 수법을 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내가 처음에부터 불렀던 사이코패스가 틀림없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가 요새 그냥 막 화닥화닥 동쪽으로 서쪽으로 부산으로 댕기면서 난리를 치우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충재입니다. 정충재는 소설 작가가 아니고 논픽션 실화 작가입니다. 실화 작가의 생명은 팩트입니다. 팩트 없으면 실화 작가 맞아 죽습니다. 팩트를 해 이번 저 팩트 위주로 쓰지 않으면은 그걸 사기꾼이 되고 그걸 깡패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 죽어요. 늙은 놈이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갖고 구슬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가 거짓말로 하니까 제가 쟤는 거짓말을 하면 맞아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대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에 녹아버리고 나니까 그만 백두목 이 그 테레비에 나오는 것만 얼굴만 찾아봐도 유튜브에 나오는 것 봐도 그만 온몸이 또 내가 이 막 그만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이 도굴단을 지금 저 최고의 발악이라고 보고 그 초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면은 문현동 금도굴에 지금처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학인갑스라고 자기네들 이름입니다. 금을 갈라먹은 그 장부가 있는데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죠. 교통정리를 해야만이 대가리가 안 터지지. 교통정리를 안 하면은 대가리가 터져요. 왜 그냥 더 내놓으라고. 난리를 지길 것이니까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학인각서를 썼고 그 박서인의 대포자는 그 김성태입니다. 나의 충직했던 똘마니 삼천포 소도동로 그 50년생 그 대가리 뽀글뽀글 볶은 놈 그 대가리 거기 거 그 소도동 같이 생겼지요. 그 덩치 큰 그 호로자석이 그 이제 저 애송이 58년생 입에 전냄새 나는 이 새끼를 오야붕으로 배신을 나를 배신 때리고 그 금을 더 처먹으려고 내가 독을 하자 하는 게 내가 안 하니까 그걸 저끼리 범죄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팽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가 2002년 3월 2일 날 내가 그 수직구를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한 20일간에 이 백주는 나타났는데, 등장했는데, 이게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요게 2001년도라고 돼야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2001년도 5월 13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거 있죠. 2001년 5월 13일. 그리고, 위 각서인의 대표자 김성태. 네. 김성태가 시장 탁 찍어놓고 사인해놨죠. 백준음 귀하에서 각서인 대표자가 백준음 앞에 주는 문서입니다.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2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걸로 끝날 말이 아니고 얼마나 금에 눈구녕이 히트 디비저야 2001년인가 2002년인가도 모르고 그 하나만 쳐다봐도 이것들이 그냥 지정신이 아니었다 하는 게 조명됩니다. 그래서 이 저 도굴단의 명단 소위 말해서 정충제를 잡아이었던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손으로
손에 이 고유번호 아닙니까? 이걸 다 찍어갖고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짓을 보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저 점점 점이 가경으로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출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이 방송이 지금 벌써 꽤 많이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의 그 댓글 코멘트가 되시려면 우리 정승님은 저렇게 막힘없이 술술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거짓이 있었다면은 어디선가 일관성이 없는 그 뭐랄까 말이 헷갈리는 게 모순되는 게 혹은 부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인데 지금 방송을 수십 번 했지만 그걸 다 보신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책도 봤는데 책에 적힌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하더라.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도 그 많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선생님의 그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나이가 드신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봤는데 저분의 말하는 걸 보아하니 저분 거짓말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주 뭐 대답입니다. 그게 대한 답을 좀 할 수 있나요? 하시죠. 예, 예. 이게 그 개인들 간에 그 뭐 소위 말해서 이권 다툼. 그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사기 당할 수도 있죠. 어? 그런데 나는 사기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백두목은 나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기, 저 같은 사람한테 사기 당할 사기꾼은 없지요. 그런데 사기 전과가 지금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백두목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사법부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고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기 전과 1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박근혜 청와대가 2년 반 정도 이걸 내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울 고등 검찰청 안에 2006년 1월 6일 날 반부패 자금 수사단이 합동 특별 수사단인가 뭐 합동 주사단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단장에 김기동이라 하는 검사장이 그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검찰 총장의 지휘라인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라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 병진과 이 병원과 이 양반이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분신이니까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부패자금 합동수사단. 그래갖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아닙니까? 그거는 이명박이를 칼끝이 겨냥하는 거고. 1월 말에 연구부서, 문현동 금도굴이 뜬다고 내가 정보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대. 전라남도 북동원가 그거는 말하지 않고. 전라도 출신의 중견 간부가 그 검사 16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한테 가서 전부 다 까발렸다고 그래요. 일러 줬단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가가 뜨거워라 이거 내 작살나네 해가지고 이제 작용을 한 것이 아까 최순실이고 고영태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박을 쓰게 된 원천적인 동기가 바로 문현동의 금도굴입니다. 그 내 들은 소스가 다 있지만은 요 공개적으로는 말하면 그 말을 해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애끼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억가심정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조질 수 있는 그런 말을 내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내가 뒷감당을 할 재간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땅덩어리 생기고 유사일에 이런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검찰에서 내한테 기띔해주는 게 320조라 하는데. 얼마 아까도 말했다시피 500조도 되고 1000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고 이거 한 건이 나오면은 그게 유골이 천 개가 있어요. 어? 유골 명단까지 제가 국가 기록을 해서 내가 빼낸 게 아니고 그 아주 잘 빼 해킹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생전 그게 안 떴는데 어, 진해 해군부 같은 사람들이 어, 해, 저 접목 접속을 해서 들어가니까 어느 날 아침에 딱 뜨가 있더라고 그래요. 어? 그 저 진해 해군부에 끌려갔던 진용자들 이름이. 그래 뽑아낸 이름을 제가 940개라고 내가 갖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해 해군부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치고 신고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그 이후에 그 일제 피해자 단체가 수십 개가 난립을 했는데 어느 곳에도 진해 해군부에 그 진용당해갖고 갔던 진용자들이 그 살아 돌아왔으면 신고를 할 건데 아, 내가 그 진용 갔다 돈을 준다 하니까 내 돈 받아야 될 거 아이가 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명단 940개가 아 부산의 문현동에 그 백골이 돼가지고 출구 쪽에 잔뜩 쌓여 있다고 그 탁종수가 말했지요. 근데 그 탁종수는 그 뻔뻔스럽게 지 자필로서 그 전부 써놓고 사실 확인을 해놓고 또 그 도굴단에 그 어 그 이제 탁종수 입장이 난처했겠지요. 그 백두목한테 어 그 백두목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 백두목이 어 어 너 죽을래 하면 그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는 저 두목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 그 얼굴이 세월이 가는 게 많이 바뀌더라고. 전에는 또 뭐 같이 생겼느냐 하면은 도사 같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 표현하자면은 퍼스트 인플레이션이. 근데 지금은 도사 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져 삐고 어디 저 촌에 그 저 영감쟁이 같이 그리 생기더라고. 그런데 한참 이 관찰로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 보니까 그 피색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자, 이 일이 보통 일 같으면은 저 우리 마누라가 아 여보 포기해보라. 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으면 되지. 그 잘 먹고 잘 살아라 걔라. 그런데 이거 포기할 게 안 됩니다. 이게 포기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왜 포기할 게 못 되느냐 하면은 포기한다고 해서 도굴단들이 우리 가족들을 안 놔줍니다. 내가 이 미국까지 온 거는 내가 미국까지 오면 내 걸 따라왔으면 따라왔지 가족들은 저 해코지 하면은 내가 안전하게 딱 보고 있으면은 가족은 해코지 못합니다. 가족 해코지하면 저거 대한민국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 짓을 그 바보라도 그 모를 겁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옮깁니다. 태평양으로 건너 옮깁니다.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좌우간 이게 저거들 그 검찰에서 하는 말대로 이게 내사한대로 320조라고 내가 뭐 이야기하기 한정도 없지만은 그 내막에 그 현직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그 굉장히 정보가 있어도 내가 그 지금 자꾸 말하고 싶어도 애끼고 있어요. 안 합니다. 한 번 안 한다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갖고 저 문과가 고려 현방제로 가서 그 김정은 애송이한테 3대를 세습해 내려가는 공산주의자한테 지금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위에 한 군데 빼놓고 또 있어요. 전부 다 그 자본주의를 다 시장 경제를 다 받아들였죠. 베트남도 그렇고 큐바도 그렇고. 그런데 저만 유일무이하게 지금 폐쇄적으로 나가는 데가 원자탄 만들어갖고 공갈 치는 데가 저 뺏기도 있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저하고 짝짝꿍이 돼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그 내 한몸 고생하는 걸 내가 마다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고 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만히 내가 말하다가 보니까 초점을 아까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이자필이서 아 저기 저 그 정선생님의 좋습니다. 정선생님의 이 수많은 발언이 거짓이면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아 이 말 했어. 내한테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초지 16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변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이 국가의 존망, 국가의
그 미래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고는 대한민국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정충제는 강력하게 국민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자,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에 단 댓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요한 예, 댓글인데 예,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예, 예. 어디 가나 잠깐만 막 지나갔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댓글이고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정증인이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썼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꼭 승리합시다. 관련이 이게 뭐야 잠깐만요. 관련이 적은 사람의 관련이 많지 않고 좀 적은 사람의 이름을 너무 많이 거론하면 핵심이 벗어날까 염려됩니다. 잡아야 할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자 물론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한번 보충 설명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정승님이 이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관련된 사람 이름을 다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엊그제 그 무려 324명인가를 폭로했어요. 한 명의 그 보이콧한 그 국회의원 한 명 빼고 299명 전원과 그리고 각 개개인별로 관여되어 있는 25명을 폭로했죠. 비호세력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범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자 문재인 나쁜 사람인 건 다 알아요 세상이. 그러면 문재인이 혼자서 나라를 뺏어간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나라를 뺏어간 그 악마 세력이 반역 세력이 솔직히 뭐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희가 들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최소한 5-60만 명은 동조 세력이랍니다. 대한민국 내에 5-60만 명 장난이 아닙니다. 5천만 인구 중에 1%라는 얘기인데 뭐 50만 명 다 이런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그 중에서 몇백 명은 핵심 세력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혼자 나라를 뺏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동조 세력, 그 주범과 공범과 종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 최소한 몇백 명은 폭로를 해야만 이 사건의 정체가 밝혀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 대한민국에서 막 힘께 쓴다는 양반들 몇백 명을 폭로했을 때에는 정말 속된 말로 정생님이 목숨 내놓고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숨 내놓은 지 오래됩니다. 물론 그게 무슨 뜻이잖아. 목숨을 그냥 이렇게 버릴 정도의 그런 그 무모한 인물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정세임도 물론 목숨 내걸고 정말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뛰시지만 내 목숨을 무모하게 내놓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조만 한 사람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몇